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크라운즈 거래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코드번호 26490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28일 3시 7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크라운즈가 1%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 회사는 이제 식품 제조 업체가 되겠죠. 이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살아오면서 먹어봤을 수도 있고 안 먹어봤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분명히 한 번은 봤을 만한 이런 과자들입니다. 그죠? 이 과자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이 크라운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과자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기업을 아마 접해 봤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은 좀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서 편승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이 나온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운제과의 대표 이사가 윤 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평윤 씨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주로서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치 테마 쪽으로 좀 편승이 돼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좀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정배열 우상향 흐름들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방향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은 여전히 이 상승 곡선을 잘 타고 있죠. 상승 곡선을 잘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다소 중장기적인 이런 추세선과 현재가의 이격이 많이 발생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 넓 크게 봤을 때의 방향성 자체는 상방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가의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운제과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런 제과업체들은 대부분 내수산업으로 꼽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점유율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뭐 경기가 좋다고 크라운산도 더 사먹고 쿠쿠다스 더 사먹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편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기의 영향을 그렇게 경기가 좋고 나쁘고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기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꾸준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안 좋게 보면은 아 이거 너무 성장성이 결여되어 있다 너무 정체되어 있다 매출이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연간 이제 배당도 한 2에서 3% 정도 주고 있다라는 점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도 어느 정도는 좀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 이 종목은 약간 좀 품절주예요. 최대주주 크라운에테홀딩스가 최대주주로 있고요. 최대주주가 지금 61.68%의 지분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 4.4% 정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5%가 전체 물량의 65%가 유통되지 않는 잠겨있는 물량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수는 34.27%로 43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품절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작은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품절주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제 크라운제과가 품절주에 가까운 거죠. 요새 보면 참 희한한 현상들 많이 일어나요. 이 주식시장에 뭐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스펙주들 이런 게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가는 게 없고 뭔가 이렇게 뭐가 가는지 모를 때 이런 좀 이 스펙주들 그 품절주들 양지사 신라섬유 같은 것들 품절주들 이런 것들이 가는데 요즘에는 뭐 우선주 아니면은 저런 이제 스펙주들이 이상 급등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막 이렇게 가는 스펙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장에서는 뭔가 이제 또 품절주들 가는 장에서 크라운제과도 한번 또 어떻게
거기에 낑겨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뭐 주가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이 종목은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뭔가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 테마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과 재료의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이 이전에 올라갈 때 이런 대량의 거래량과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고 이후에 하락과 횡보 과정에서는 전혀 뭐 물량이 빠져나간 게 없다라는 제 이전에 영상에서 의견, 지금도 저는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뭔가 물량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들어온 흔적, 올리고 끌어올린 흔적은 있는데 이게 나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아직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력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없어요.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이슈가 있어도 뭐 반응이 별로 없어요. 뭐 세력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외인들 기관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외인들 기관들이 사서 올라갔으면은 그거 보면서 하면 되는데, 사실 뭐 그거 보고 매매, 그거 보고 아 얘네들 뭐 외인들이 사는구나, 투신들이 주도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기간별로 보면 외국인들 뭐 8만 3천 주 샀고, 두 달 기준으로는 뭐 4만 4천 주고, 3개월 기준으로는 3만 주 샀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투신들이 많이 사서 한 건 아니죠. 오히려 개인들이 더 많이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외인들 기관들도 아니고, 결국에 이제 특정 세력들의 편승에서 개인들이나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같이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주도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데, 걔네들이 뭔가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슈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관련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갖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건 뭐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음 달에 뭐 현충원에서 뭡니까 그 대선 출마 선언을 또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도 다른 종목들은 반응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좀 반응이 없는 거죠. 사실 뭐 윤석열 관련주 내에서도 이게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지금은 뭐가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지금 이런 진짜 크라운제가 가려면은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갔는데, 여기 이제 다과로 크라운산도가 있는 거죠. 예, 크라운산도가 있고, 그러면은 갈 수 있으려나요? 예, 크라운산도를 있고, 크라운산도를 먹는 모습들을 보였으면은 아마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이 크라운 제과의 그 트레이드 마크 있죠? 왕관. 예, 뭐 왕관 요렇게 왕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왕관 쓰고 크라운산도 먹었으면 아마 크라운 제과가 급등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라는 게 그래요, 사실.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만약에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가서 조리뽕을 드셨거나, 뭐, 다과로, 아니면은 뭐, 버터 와플이나, 크라운 산도가 놓여져 있었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크라운 산도를 먹는 모습.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고, 크라운 산도 누가 만들었지? 이러면서 이제 크라운 제가 부각돼서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이 종목이 갈 수 있을런지 참, 너무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좀 둔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재료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가가 더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라도 해야 올라가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는 한데, 뭔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13,500원 정도에서 13,000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 하나의 이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기반을 두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 사실 이걸 깨고 내려가면 좀 힘들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뭐 이렇게 상방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거 깨고 내려가면 뭐 여기까지 더 내려가겠다는 거니까, 왜냐면 이게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은 나중에 메워져요. 시간과 과정의 차이일 뿐이지 상승갭이든 하락갭이든 결국에 저는 메운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 이 상승갭도 어느 시점인가는 분명히 메워질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깨지면 13,000원대나 이런 자리까지도 깨지고 내려가면 자칫 잘못하면 진짜 갭매우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크라운 재관은 지금 자리에서 뭘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서 더 밀리면 답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13,000원, 13,500원 기반으로 점차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올선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뭐 에너지가 있어야죠. 뭐 거래량이 붙어야 뭐 가는데 그런 것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이번 주 내내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둘 만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이 종목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에 또 품절주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갑자기 벼랑간에 거래량이 터지는 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3,000원대에서 13,500원대 정도의 기반을 두고 반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밀리면 아 이거 뭐 진짜 갭매우 이 상승 갭매우로 갈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뭐 보시더라도 이 구간을 훼손했을 때는 좀 대응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올라갔을 때는 1차적으로 16,0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까지 동반되거나 한다면 추가적으로 뭐 18,000원대까지도 좀갈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이고 그 거대한 박스권 안에 또 다른 박스권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6,000원 정도가 저항대, 2차적으로는 18,000원대 2차 저항대가 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는 13,500원과 13,000원짜리가 지지 라인으로서 지금 이 크라운 재과의 방향성을 되돌려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또는 기준이 되는 그런 이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뭐팁 하나 드리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요, 무료 추천 종목과 이슈 종목 분석이 있습니다. 이슈 종목 분석에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또는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는 매일 아침 9시에 누구나 볼수 있게끔 무료 추천 종목을 3종목씩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크라운 재관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